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버 유기한 선생님의 내 변비와 피부병을 운동으로 고친 사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금호동 오기 전에 만리동에서는 새벽마다 매일 뒷산 공원 배드민턴 운동장에서 새벽마다 운동을 하고 또 옆에 있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매일 실내 배드민턴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중구청 주최로 장충체육관에서 70대 시합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그때는 비록 체구는 작은 몸이었지만 탄탄하고 아무 병이 없었는데 금호동 아파트에 이사 와서는 배트민턴을 안 하고 다른 운동도 없고 몇 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 변비와 피부병이 생겼고 환절기에는 몸살 감기로 이비인후과를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아들의 렌트카로 출입을 하고 혼자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후 나는 아파트 동네를 걷기 시작했고 식생활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식을 갈아서 현미와 칠분, 현미, 찹쌀 등 조, 보리, 잡곡밥을 해먹고 햇빛을 받으면서 걷기 운동을 지팡이를 짚고 서라도 쉼쉼 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동사무소 노래방과 경로당 노래방도 모두 폐쇄해서 노래 연습을 못하고 그 결과 또 집에서 노래방 기계도 있지만은 전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세월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해제로 동사무소와 경로당이 다시 노래교실이 부활되고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니 집 노래방 기계도 사용하게 되고 많은 노래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달맞이 공원 배드민턴 운동장에서 한번 쳤습니다. 공기는 시원하니 기분이 짱 좋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가 유튜버 유기한이고 나는 다음 카페 건강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직이라고 하면서 내가 쓴 글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젊은 친구 한 사람 생기고 또그 사람으로에게 동사무소 노래 교실에 참석하라고 권고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친구도 한 사람, 두 사람을 노래방 교실에 입학시켰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유형선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송 한번 나가야 된다고 내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내가 보람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한 사람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일 산에 가서 운동, 배드민턴 연습을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 내가 운동을 많이 하던 것을 중지하고 금호동에 와서 배드민턴 운동도 한번 안 하고 또 다른 운동도 하지 않고 변비나 피부병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라고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자연 소화가 잘안 되고 또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변비가 생기고 그 결과 영양 부족으로 피부병도 따라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요. 사람이 참으로 미련합니다. 내게 오늘은 보람된 날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첫날입니다.
감사합니다.